흔들리고 있는 세계 경제. 피어나는 경기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알파고와 함께 등장한 차세대 투자 길잡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모든 것. 개국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미래, 새로운 먹거리,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 주식회사 파운트 김영빈 대표 나와 있고요. 오늘도 김영롱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를 모시고 네. 제가 방송 직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하다고 아까 저한테 와서 굉장히 네. 씁쓸해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아 지금 대표님하고 예. 계시는데 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저희들은 방송사 특성상 네. 일개 사원이거든요. 뭔가 직급이 없어가지고 그냥 앵커 사원이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자 예. 오늘 자세한 이야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막 여러 개의 기업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포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그런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볼 겁니다. 자, 먼저 기업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보 어드바이저란 무엇이고 또 이 파운트라는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먼저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먼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기존에는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고액 자산가들만이 그런 프라이빗 뱅커들한테 네. 그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사실 자산이 별로 없는 소액 자산가들까지도 확장해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래서 네. 그 로봇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합성해서 이 네.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파운트는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가장 잘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던 회사인데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금융 인력과 오. 또 그런 그 데이터 분석 인력들을 탄탄하게 갖춰서 네. 현재는 회사의 절반 수준이 석사 박사급 인력으로 좀 그 포션이 돼 있고요. 네.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2년 정도 꾸준히 네. 좀 분석을 기반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그 이력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양력이 네. 나오는 걸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 네. 왜요?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은 금융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IT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제 네. 경제학을 그렇죠. 하시던 분이 네. 좀 계기도 궁금하고요. 아 저는 전 직장이 그 보스턴 컨설팅 그러면 컨설팅 회사를 네. 했었는데요. 예. 그때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이 산업을 신사업 기회로 검토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준 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었는데요. 저는 네. 금융의 제3의 물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금융의 제3의 물결을 본 건 첫 번째는 저는 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다가오면서 네. 엄청난 시장 기회가 좀 열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전체 자산 관리 시장의 3%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20년은 7%, 2030년에는 무려 40%까지도 1경의 시장을 로보 어드바이저 운영될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큰 시장 기회와 함께 커다란 좀 가치를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산 관리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를 대비하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네. 줄 수 있는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업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연스럽지 않아요? 경제학과 공부해서 로봇 어드바이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고 생명공학과 나오셨잖아요. 생명공학 나와서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어떻게 하다가 앵커를 하게 됐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고 다시 네. 좀 얘기 좀 돌아가서 네. 로봇 어드바이저 얘기 나온 김에 그런데 뭐 얘기를 해준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얘가 뭐 인공지능처럼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도 어떤 분석가들이 있었고 네. 분석 이제 퀀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기존과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만의 어떤 특장점 구별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가 어마어마하게 더 좋다라기보단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이 알파고로 인해서 네.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AI 트레이더가 척척박사처럼 등장해서 최고의 수익 네.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포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저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업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과들은 네. 사실상 고수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S&P 500이라는 미국의 평균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보다도 더 못 미치는 그렇죠. 성과들을 네.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내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는 이유는 고객이 자신의 자산을 믿고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불려주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기술이라는 건 사실 알파고 같은 기술적 특이점이어서 갑자기 막 커다랗게 시장이 생긴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트렌드, 그 저성장, 저금리, 또 한국에는 저출산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런 커다란 글로벌 트렌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여기에 대해서 접목하면서 성장하게 된 건데요. 시스템 트레이딩과 가장 다른 점은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그런 퀀트가 던지는 질문은 네. 어떤 게 대박 주식일까? 그래서 과거의 주식의 움직임을 보고 맞아요. 미래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요. 그쵸.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야, 미래 예측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네. 걸 맞추는 거 안 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 업을 거의 만든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예요. 랜덤워크의 네. 책임자. 네. 랜덤워크 이런 창시자인 네. 버튼 마켈이라는 사람인데요. 결국엔 로보 어드바이저의 키 퀘스천은 어떤 게 대박 주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되느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그 승부를 겨룰 때 네. 알파고가 최대 많은 집을 확보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승리하는 게 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최고의 수익률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예.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 그게 로보 어드바이저. 뭐 아 약간 개념상의 조금만 더 보완을 해본다면 네. 고객마다 사실 고객의 성향이 있고 고객의 네.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네. 사람도 있죠. 근데 공격적인 사람에서도 고객의 상황은 이미 뭐 은퇴를 앞두고 있고 네. 또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 고객의 네. 상황 이런 사람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성향과 상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맞춤형으로 된 그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요. 네. 안정적이거나 혹은 조금 더 투자 위험성을 노출을 시키거나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제공해주고 그걸 꾸준히 실현시켜주고 적절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산을 다시 팠다 팔았다 살았다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채권 비중을 늘리는 데 이렇게 조정해주는 것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이주 앵커가 그 시장 있는 남자에서 네. 로보 어드바이저 했었잖아요. 네, 저 그때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뭐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의심하는 아니 한번 여쭤보는 네, 거예요. 네. 전문가 오셨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한 5에서 6% 로봇 어드바이저 그 수익률을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입력을 해놨는데 네. 이게 만약에 수익이 8% 9% 10%가 나도 이거는 로봇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다. 그렇죠. 자산 배분을 잘못했으니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어떤 네. 그런 흐름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네. 앞서서 이미 이런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20억, 30억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받고 계셨고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최대로 수혜를 받는 계층이 좀 저자산가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은퇴 앞두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좀 이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라는 게 존재하나요? 현재는 아직 로보 어드바이저 초기 태동 단계라서요. 그분들이 마땅하게 가입할 최적의 상품이라는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앞두고 정부에서는 금융에선 테스트 배드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 파운트에서는 기존의 은행권들과 협업해서 우리은행에서는 체험형 서비스, 기업은행에서는 1인명 ISA 서비스를 좀 같이 협업해서 좀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가면 아마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확실하게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테스트베드가 한 4월 정도에 끝나게 되니까요. 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이 산업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베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 막 하면서 굉장히 붐이 일었다가 네. 최근 좀 잠잠해서 아, 이거 좀 거품이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지금, 시간을 두고 네.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왜 진행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가장 첫 번째는 테스트베드에서는 이제 옥석을 가리는 측면에서 누가 가장 고수익이냐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포트폴리오가 네.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사실 이제 사람이 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 포장하는 업체들이 어쨌든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업체들을 좀 선별하기 위한 네. 첫 번째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안의 이슈라든가 또 안정적으로 고객들한테 꾸준히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IT 기술력이 있는지 금융에 대한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금융에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려운 좀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이 테스트베드 준비가 완벽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테스트베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슬슬 네. 이제 전문 분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도 많고 좀 보수적인 편이라 내년에 시작을 해도 네. 또 몇 개월 정도 추이를 두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지극히 서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저 어떤 분들에게 가장 그럼 이런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네.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이제 로보어드바이저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잘 탄탄히 성장한 그 로보어드바이저를 얘기한다면 저희가 지향하는 네. 네. 예를 들면 저희 파운트에서 얘기하는 저희의 좀 철학과 메시지는 저희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한테 저희는 부자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향하는 수익은 사실 4에서 한 8% 네. 정도이고요. 뭐 가장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은행 이자 대비 한 3.5%가 저희가 되게 타겟을 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꾸준히 좀 준비하면서 자산 관리를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 로보어드바이저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사실 뭐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을 모아왔지만 사실 저한테 자산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제대로 된 그런 풀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보험사들이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좀 차지를 하면서 보험에 돈을 넣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자산 관리라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요. 사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고객의 성향에 맞는 그리고 적절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게 사실 키인데 그렇죠. 이런 걸 원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저 지금 단어 중위험 중수익 네. 굉장히 많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워낙 저금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리스크는 크다 보니까 근데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중위험 중수익 어느 정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네.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은 약간 저는 변질되어 있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 마치 나는 로보어드바이저인 양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운트에서는 그 지금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1위명 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네, 단계적으로는 맞습니다. 좀 다를 네. 수가 있더라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관리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자산이 적어서. 네, 그렇죠. 자, 맞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보면은 아예 그 자산의 뭐라 그러죠? 기준 자체가 없는 업체도 있고요. 뭐 최소 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만 기준을 잡아놓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최소 어느 정도까지 잡아놓고 계세요? 저희는 뭐 사실 최소 금액을 아예 두지 않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 네. 이하가 되면 뭐 ETF 같은 경우는 배분하기 오히려 되게 좋은 상품이 돼도 그렇죠. 너무 작은 금액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펀드를 통한 자산 배분으로 좀 돌려서 그 고객의 아예 금액 제한을 없애는 방향성으로 좀 서비스를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첫 번째 상품들은 아마 시중 은행권들 특히 이제 저희랑 컨소시엄을 구성한 네. 5대 은행 중에 두 개의 은행이 저희랑 컨소시엄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은행을 통해서 아마 첫 번째로 서비스를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정말 소액의 자산가들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산 관리라는 건 사실 100만 원을 맡겼을 때 수익률이 3.5% 이러면 3만 5천 원 번 네. 거잖아요. 이러면 네. 되게 낙담하세요, 보통. 네, 이거 벌어서 언제 뭐. 네, 그러니까요. 뭐, 노후를 대비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네. 이게 20년이 될 때마다 자산을 두 배로 만드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30세 때부터 꾸준하게 자산 관리를 받은 사람이 우리 120세 세대예요. 그러면 90세가 되면 약 7.87배, 8배 차이입니다. 네. 한 사람은 3.5%의 관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억 원과 8억 원. 이 사람 두 사람의 사이인 노년은 사실 한 사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네. 다른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만 믿고 사는 거 불안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재정에 대해서 다들 네. 걱정하시고요. 저는 너무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단 노후를 대비하시는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좀 선택을 같이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받느냐에 민감하지 이게 네. 10년이 누적되고 20년이 그렇죠. 누적됐을 때 그 금액이 또 복리 효과까지 더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3.5%? 에이 그럴 바에 주식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년 매년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과 8억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200% 못 내줍니다. 저 근데 되게 쓸데없는데 궁금한 거 하나 네,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액 자산가는 이제 자산 관리를 받고 있었고 고액이 아닌 사람들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뭐 아무래도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일반 창구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고액 자산가는 뭔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왜요? 정말 프로그램 의심의 산물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네. 아 왜냐면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대접받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로보 어드바이저가 과연 10억, 20억 자산가가 쓰는 그 로보 어드바이저 퀀트나 그런 것들을 일반 50만 원을 갖고 있는 개인들도 가질 수, 뭐 이렇게 운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이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건 오히려 저희 회사의 그 설립 철학이 있어요. 네.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 이 철학하에 사람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고액 자산가와 소액 자산가를 차별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일에 좀 가치와 사명을 느끼는 건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그런 프라이빗 뱅커들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서비스라는 게 사실 기존에 되게 많은 노하우나 경험을 축적한 그런 프라이빗 뱅커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의 경쟁이 아니라 네. 노 어드바이저와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아무런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것도 오히려 초고액 자산가들보다는 중산층과 서민층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게 되게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네. 그런 차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네. 우문 현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되게 쓸데없는 고객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좀 질문에 비해서 대답이 너무 고퀄리티로 네. 돌아온 것 같고요. 좀 이번에는 좀 넓혀볼게요. 네. 물론 이제 개인 이렇게 고객 자산 관리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업계와 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이것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을 네. 꼽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좀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로보 어드바이저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거나 네. 좀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기존에 사실 소외받았던 외면받았던 그 시장의 외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을 더 키울 수 있고요. 향후에 사실 제가 이걸 제3의 물결이라고 바라보는 바닥은 네. 기존까지는 투자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시장은 좀 협소했습니다. 대부분 액티브 네. 투자가 그렇죠. 주가 되는 시장인데요. 네. 향후에 투자 시장은 패시브 투자들, 그러니까 ETF를 활용한 이런 그 패시브 투자들이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은행과 예적금이 너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 같은 제로금리가 될 거예요. 이거는 네.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고요. 저출산까지 연결된 한국에서는 그렇죠. 불가능할 겁니다. 피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서 나온 수요들,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현실을 깨닫고 결국엔 부동산에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적금과 부동산에 나오는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단 안정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네. 성향들이에요. 그리고 변동성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많은 이 수요들이 로보 어드바이저로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의 좀 외연을 많이 확장시켜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하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대부분 ETF를 담아서 자산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리츠? 네. 리츠를 대신 담아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또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리츠 ETF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리츠 ETF 자체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또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생각할 때마다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네. 이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런 게 없을까요? 뭐 아예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네. 그런데 금융에 관련된 많은 부분은 워낙 이제 규제에 대해서 그런 보안상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네. 시장이고요. 아마 로보어드바이저도 현재 테스트베드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충분하게 좀 통과하지 못한 업체들은 미리 네. 선별해서 걸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나오는 고객분들이 받아보게 되는 서비스는 뭐 은행권이나 증권사에서 이미 탄탄하게 검증된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네. 실제 본인들의 자산 관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그런 어려움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인증되지 않은 그리고 네. 이제 어디나 사기꾼들이라는 건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예, 잘못된 업체들의 네. 이제 뭐 대박을 만들어냈던 업체들의 혹시 이제 호도돼서 이제 혹시 피해를 보는 고객들도 존재할 우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은 모조리 유사 수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로봇어드바이저 얘기하면서 꼭 AI 같이 넣지 않을까 그런 유사 수신 업체는 꼭 뭔가 해줄 것처럼 네. 괜히 그냥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보이는 게 알파고 급등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네. 좀 조심은 하셔야겠는데 네. 저는 자꾸 이게 순서상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께 자꾸 좀 태클을 거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는 것이 로봇어드바이저가 이렇게 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퍼지게 되는 시기 자체가 네. 물론 뭐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많이 세계 경제가 나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완전 폭락 경제 폭락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나중에 더 큰 세계 경제 위기가 날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타개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비상 탈출구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로봇어드바이저가 갖고 있는 좀 한계점이랑 연결이 되긴 해요.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제 네. 챌린지를 전문가들이 로봇어드바이저 쪽에 했고요. 네. 근데 작년 8월부터 이제 그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고 네. 예, 순간적으로 폭락하는 장들을 경험하게 네.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로봇어드바이저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로봇어드바이저 시장은 계속 AUM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바라보는 건 아, 그래도 시장 대비 로봇어드바이저가 더 낫더라. 아. 결국에는 패시브한 상품들을 네. 다 분산시켜놓은 상품을 또 다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분석해서 또 분산시켜놓은 덕분에 시장 위기에 대응을 좀 잘한 편이었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네. 한 번도 경험하거나 예측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시장 위기가 만약에 도래한다면 기본적으로 로봇어드바이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뭐 기계가 학습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그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랬을 때 얼만큼 이 부분이 방어가 잘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저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위원회를 두고 있고 네. 이런 금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의 좀 판단을 같이 개입을 하는 부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로봇에게만 모든 걸 맡기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투자는 로봇이 결정을 하지만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사람이 좀 인사이트를 같이 판단시키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셔서 믿음이 가네요. 다 준비됐다고 하면 전 또 안 믿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대부분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진다. 이런 상관관계가 갑자기 어그러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사람이 개입을 해서 로봇들이 지금까지 모아뒀던 빅데이터를 좀 교정할 수 있는 방향을 사람이 제시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네. 네. 뭐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투자를 중단하고 네. 그렇죠. 현금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뭐 저희 투자위원회 그런 결정을 내릴 건 거의 없지 않을까. 향후 한 뭐 2, 3년 내로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그런 일은 대비하고 네. 준비하고 아마 저희가 더 기술이 고도화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운트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잘 들어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로봇어드바이저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그 출시된 현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름형 IS가 기업은행이랑 함께하는 네. 부분 정도인데요. 이거보다 네. 이제 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올 연내로 퇴직연금 네. 상품이 나오게 돼서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품과 그렇죠. 저희 서비스가 그럼요. 가장 잘 맞거든요. 네. 이 퇴직연금 쪽에서의 그 공모 펀드가 출시돼서 이 펀드에 가입하시는 걸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누려볼 수 있고요. 이후에도 내년도에 가게 되면 다양한 좀 1인명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안에는 직접 저희 모바일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저희 파운트 B2C 서비스가 선보이게 될 예정이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신다면 정말 준비 잘해서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뭐 김영롱 앵커 또 의심 가는 부분 없는지요? 아, 저는 의심 가는 부분은 없고 이게 소액으로도 된다니까 네. 기억해놨다가 내년에 저도 이제 소액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세상은 이제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운트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파운트 김영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영로 앵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